키글 구독 버튼을 눌러줘. 외계학당 분리가 지구를 공격해요. 지금부터 지구는 내가 차지한다. 분리와 외계군단은 도시에 레이저 광선을 퍼부었어요. 국기야! 그러자 악당들을 물리치기 위해 히어로들이 총출동했어요. 모두 힘을 합쳐 지구를 구하자! 철수 초강력 주마. 헐크의 강력한 공격에 적들이 나가떨어졌어요. 초강력 거미줄 발사! 헐다루트는 그물로 적들을 한 번에 붙잡았답니다. 천둥의 힘이여! 내리쳐라! 천둥의 신 포기는 번개 공격으로 외계 군단을 무찔렀어요. 이렇게 강한 자들이 있었다니! 분리는 강력한 히어로들을 보고 당황했죠. 그때 슈퍼 뽀로로가 빛의 속도로 날아와 분리를 공격했어요. 슈퍼 박치기! 분리 살기야! 오늘도 히어로들은 악당들을 모두 물리쳤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지구는 어디야? 네가 지켰다! 미안해 루피. 난 네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어. 저처럼 아이스 루피가 고백을 거절당했어요. 루피가 슬픔에 빠지자 주변에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내겐 사랑 따윈 필요 없어. 루피의 슬픔 때문에 도시가 꽁꽁 얼기 시작했어요. 너무 추워. 땅이 전부 얼어버렸어. 철수 파이어맨 출동. 우와, 뜨거운 불꽃이 얼어붙은 도시를 녹였어요. 하지만 루피의 눈보라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한편 루피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어떻게 내 힘을 멈출 수가 없어. 루피, 대체 무슨 일이야? 파이어맨이 루피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거대한 얼음벽이 생겨났어요. 파이어맨은 재빨리 불꽃으로 얼음벽을 녹였죠. 하지만 벽은 금방 다시 재생되었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야. 파이어맨의 뜨거운 노력 덕분에 마침내 얼음벽이 사라졌어요. 둘이 손을 마주 잡자 세상은 마법처럼 따뜻해졌답니다. 시민들은 평화를 되찾아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루피의 슬픔도 어느새 사라졌죠. 고마워, 파이어맨. 프리징 포비가 뽀로로 타워에 눈덩이를 날리고 있어요. 모두 눈으로 덮어버리겠어! 초강력 눈덩이 발사! 아이언 뽀로로가 출동했지만 포비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하늘에서 눈덩이가 떨어지자 버스들이 눈에 파묻혔어요. 추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때 파이어맨이 출동해 뜨거운 불로 눈을 녹여주었어요. 파이어맨!
파이어맨은 뽀로로 타워 위에 올라가 포비를 공격했어요. 파이어맨과 포비는 각자 최후의 공격을 준비했어요. 철수 피살 파이어볼. 하지만 포비의 거대한 눈덩이는 파이어맨의 불덩이 앞에서 순식간에 녹아버렸어요. 안되겠어. 너무 더워. 뜨거운 열기에 놀란 포비는 그대로 도망쳤답니다. 파이어맨과 뽀로로가 도시를 안전하게 고마워. 그때 조금 더운 것 같아. 아, 큰일 났어요. 타이어의 브레이크가 망가졌나 봐요. 멈출 수가 없어. 도와주세요. 위험해. 저런, 타이어 때문에 도로가 엉망이 되었어요. 어서 헐크로 변신해서 출동해요. 철수 변신 헐크. 헐크는 곧바로 충돌할 뻔한 자동차들을 구했어요. 고마워 헐크, 덕분에 살았어. 헐크는 트럭에서 탈출한 닭들도 안전한 곳으로 도피시켰죠. 아이고 고마워요. 헐크는 이어서 고장난 타이어 앞을 막아섰어요. 내가 도와줄게, 타이어. 그때 커다란 배가 들어오면서 다리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러자 헐크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 떨어지는 타이어를 붙잡았어요. 철수 파워. 우와, 역시 대단해. 타이어는 결국 안전한 장소에서 잠들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정말 고마워 헐크. 이제 다시 달려볼까? 저런, 거대한 운석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어요. 캡틴 패티가 운석을 막기 위해 출동했어요. 야! 그때 지구에 있던 헐크도 떨어지는 운석을 발견했어요. 헐크는 패티를 돕기 위해 서둘러 출동했답니다. 헐크는 건물을 밟고 하늘 높이 뛰어올랐어요. 철수 초강력 점프. 하늘에 도착한 헐크가 패티에게 소리쳤어요.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헐크. 하지만 둘이 힘을 모아도 운석은 멈추지 않았죠. 이러다가 곧 지구와 충돌하겠어. 그때 패티가 운석을 바다 쪽으로 밀기 시작했어요. 야! 저기 동시에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 거야. 그동안 헐크는 강력한 주먹으로 운석을 마구 부수었답니다. 철수 마구 때리기. 운석은 결국 작은 돌멩이로 쪼개져 바다 위로 떨어졌어요. 잘했어 헐크. 두 히어로 덕분에 시민들은 모두 행복합니다. 고마워요 패티.